얼마 전 유튜브에 올라왔던 신지와 김종민의 결혼 뉴스에 대해 두 사람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요태 24주년을 맞이하여 한 방송에 출연한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결혼술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죠. 김종민이 말하길, 내가 신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활동 기간 동안 10년을 비밀 연애를 하고 있다가 결혼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지가 말하길, 심지어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이런 가짜뉴스들이 퍼지면서 엄마조차도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진짜 종민이 오빠랑 몰래 연애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기 시작하자 주변인들과 가족들조차도 의심하는 눈초리이자 김종민과 신지는 진심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접한 사람이나 젊은 친구들은 AI 음성을 이용한 가짜뉴스라는 걸 금방 느끼지만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께서는 진짜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냥 놔두다 보니 가족들까지 힘들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기에 해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코요태는 국내 최장수 혼성그룹인 만큼 오랜 기간 활동을 하다 보니 개개인의 슬럼프와 고비도 많았습니다. 신지의 슬럼프와 우울증, 김종민의 군대 복무 공백 기간, 백가의 힘들었던 뇌종양 투병까지. 그러나 이런 아픈 과정들을 서로 위로하며 견뎌왔기에 지금까지 의리 있게 코요테를 이어올 수 있었죠. 이런 돈독한 모습을 이용한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한국의 최장수 혼성 그룹으로서 멋진 활동을 보여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인간극장TV 구독, 좋아요 하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